다음은 김경란, 설성년, 이장년, 표교의 총무님의 이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섭, 설성경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진식, 설성년, 대한동인회 설성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설성년,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표창장, 유호철님. 귀하께서는 평소 남자는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심서 오설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이천시장 엄태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후 시간이라, 예, 좀 이렇게 기운도 다운이 되고 그랬는데, 행사장에 와서 우리 부면장님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냥 에너지가 막 넘쳐서 기운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열성을 가지고, 또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맞으면 박수로 한번, 예. 예,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그 함께 해주시는 시도위원님들, 그렇게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원도전입니다. 네, 이 설성면 그 주민과에 대해 참석한 걸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비례도의원이지만은 4년 동안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그 이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농도시인 이천시를 위해서 거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들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 기간에 그 소음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성면의 농업에 올해 대풍이나 기운 드리고 그리고 소상공인과 우리 중소기업인, 우리 노동자들이 웃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태 마이크를 어느 쪽으로 주실래요? 예, 우리 예, 김하식 의원님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입니다. 눈처럼 순하고 별처럼 빛나는 설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순하고 빛나는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 질의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단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했어요. 했더니 단장님께서 복지센터가 면상소가 이제 오래돼서 30년이 돼서 그런 부분을 그 성호수가 상당히 좋은데 수상 우리 복지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조 앞에 와서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기뻤어요. 네. 이런 부분은 감히 다른 읍면동에서 타 시군에서 생각을 못한 부분을 우리 설성 단체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고 그거를 제가 지역의원이라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제 했는데 잘 이거 계획대로 간다면 2025년도에는 착공이 돼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좋으시겠죠? 네.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런 가운데는 이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면장님 되게 활력이 넘치잖아요. 올 때마다 진짜 그런데 인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아쉬워요.
앞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인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다음에는 좀 이렇게 인사해서 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좀 뭐하고 알아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성 면민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희 시 의원입니다. 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늘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는 솔직히 우리 설성면에 오면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덕분에 또한 저한테 일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아마 그거에 대한 민원을 아마 90%는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또 도움을 주셔서 저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늘 언제나 불러주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농사 짓는 도의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도의원입니다. 아, 설성에서 늘 잘 도와주셔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농민기본소득 할 수 있는 해서 작년 10월부터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이천시에서 첫 번째로 엄태진 시장님하고 여기 정종철 의장님, 김하식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께서 흔쾌히 의결을 해주셔서 작년 10월부터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천시 농업 예산을 보니까 그 11%가 넘더라고요. 경기도 농정 예산은 제가 위원장 되고 한 3천억 정도 증가돼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천시도 7기 들어서면서 56%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시장님이나 의장님, 시의원님들한테 설성은 농업이 많은데 고맙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여기 3.29 지방도 이제 설계는 거의 끝나가고요. 예산 일부가 섰는데 보상비 그런 부분 또 3.18 지방도로 여기 금당리에서 장호 선읍리 가는 도로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농업의 발전과 설성의 발전에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종철입니다. 요즘 한참 바쁘실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러한 설성발전,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 공로를 또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설성시를 방문해 주셔서 설성면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해주실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설성에서 태어나서 혈성을 그동안 지켜오시고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가슴속에 마음속에 늘 혈성발전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 또 시장님께서 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혈성발전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짧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이라도 혈성발전을 위한 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보태서 더 설성 주민들의 행복과 설성 발전 또 이천시 발전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18년도 6월 13일 날 선거를 하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예,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천시 살림을 맡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예, 임기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한 분 한 분 시장이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러한 그 사명을 저 나름대로는 예, 잘해보고 뭐라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볼 때 많은 부분 또 반성도 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다짐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냥 책으로만 글로만 배웠던 그 지식들이 현실 행정을 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저는 아주 특별한 감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제가 이 시장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그 소중한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19가 너무나 오래 가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의 이 기대나 바람은 다음에 인사드릴 때만큼이라도 이 상황이 좀 끝나고 인사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늘 빗나가고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62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그 이후 그 다음날부터 확진자가 줄어서 지금은 이제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가 얼마만큼 기록을 할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지난주나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거다, 최대 정점이 될 거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하강 국면을 그리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상반기 중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다 생각이 되어지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못했던 축제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좀 넓게 잡으면 금요일, 이 3일간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그 곡선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수요일, 목요일이 최고 정점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62만 명을 찍었으니까 이번 주가 그보다 높은지 낮은지 낮다고 하면 이제 하강 국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그러한 말들이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4년 가까운 기간 여러분들의 사실은 지원과 허락하에 이렇게 현실 행정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글로서 읽었던, 책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실제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공감을 이룬다면 앞으로 이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도 그렇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이든 정치든 사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재원, 정치의 재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드는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시민들이 낸 돈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시민들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 세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삶의 질이 좀 하루하루 나아지는 쪽으로 정치가, 행정이 그렇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금 내기 싫다는 생각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시민들은 세금을 내기 싫을 정도로 정치와 행정이 엉망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서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막 쓰여져도 좋은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그와 같은 기대와 바람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저는 가정이 튼튼해야 되고 마을이, 이웃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 숙원사업들이 잘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개인으로 볼 때 생활필수품, 생필품과 같은 겁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마을 단위의 숙원사업, 또 가족 단위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어서, 또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돈이 없어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다면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나라가 아무리 부자여도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 늘 이장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 마을에 필요한 도로가 너무 좁은데 그 도로가 넓어지지 않고 다른 거가 아무리 잘 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경제순위가 13위에서 10위까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설성면의 숙원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라가 아무리 부자여도 어떻게 설성면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장관입니다. 그 다음은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가 마을의 사정을 잘 압니까? 모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을의 숙제를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가렵고 아픈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금을 써서 시민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노력을 안 하는,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내는데 그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시민들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우리 이천시가 421개 마을인데 이 통장님들은 시장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든 저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권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마을의 읍면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지역 읍면동에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이장님들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해당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성면의 수건 사업을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을 쓰고 마을에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좀 주민들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거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게 언론에서 늘 보는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고 주민 참여 예산이고 마을 자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시가 첫걸음마를 뛰면서 읍면 동결로 15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는 시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읍면 동장님이 그 지역의 이통장님들하고 또 단체장님들하고 상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읍면 동결로 15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장을 우리가 왜 잘 아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까? 예,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건강한 것은 주민 참여 예산을 늘리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것을 깎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장을 잘 뽑는 것보다 그런 제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예, 누구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쓰는 일들이, 예,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의, 예, 우리 욕구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선거 때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읍면 동별로 15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천시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천시청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본청 중심으로 읍면동 중심이 아니라 본청 중심으로 행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뭐가 필요하면 이천시청에 오면 이 부서도 가야 되고 저 부서도 가야 되고 몇 군데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 몇 군데는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천시청이라는 곳을 한 곳으로 가는데 예 그렇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공무원이 맡아서 쭉 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맞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지만 본청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읍면동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예산도 예, 읍면동장 중심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 예산되는 걸림돌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전문가 영역을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중간 보고회를 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시도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잘 자리매김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다면 저는 시장이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민 참여 예산과 같은 주민 자치와 마을 자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예,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예, 공직사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예, 그 후퇴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면 우리 이찬 씨가 그와 관련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아, 시민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식이 될 거고 그 이유를 배우기 위해서 이천으로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시장이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예, 실제로 해보니까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고 비록 시장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예, 이천에서 계속 살게 될 텐데 그 이천시가 누가 시장이 되든 관계없이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민선 7기 시장으로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수도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뜻이 없고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 방향이 맞다고 하면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정말 노력은 많이 했지만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래도 예 채찍하기보다는 평온해 주시고 해서 그 고비고비마다 잘 넘겨왔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그 책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성면장전 후보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정남입니다. 남북권 시 서성면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우리 서성면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325호선 국립호우건합도로를 확대해 주셨으며 이어서 수산대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성면 중 신필리 및 제오리 마을이 도로망이 붙이게 안 되어 마을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코로나19가 터지자 시장님께서는 우한면민을 자원에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지방도 318호선 도로 포장공사 계획에서 옥상오시 이번 일로 인하여 도로를 확장해주겠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성면의 시도 16호선 상공후경관 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었고 이어서 당천동계관 도로 확장공사도 곧 준공시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신필관 노원천 도로도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외 산업단 2개도 도전선단과 서성대중산단이 완공되었고요. 노승산 진출로 확장공사 완공 농촌 협약이 진행 중이며 송재호 국토장 점검이 대동리, 단동리, 송재호 산리 등 5수발로 배설이 진행해 있고 그리고 3수발로를 당천리 SK연도까지 조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성면의 천연다원인 성호수 둘레길을 시장님께서 완공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들 좋다고 하시면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여가도 즐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성면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서성면 주민대표로서 인사를 드리러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면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시는 이권 시장님께 수건 사업인 권해사항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기존 행복복지센터가 오늘 오고 되어 빗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여러 번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너무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더 이상의 보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이번에 눈처럼 순수하고 별처럼 빛나는 서성면의 타이틀을 걸고 전국 최초 성호수의 복합적인 센터, 즉 자유롭게 영어를 들으면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상행복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건의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마지막 건의 주신 것은 지금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마지막 건의 주신 내용은 처음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여러 차례 이제 말씀 주신 거고,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렇게 제안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수상 건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 지금 땅 위에 져야 되는데 그게 호수라는 건데, 호수의 그 소유권이 이제 우리한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심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농어촌 공사 이거인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거기하고 이제 협의만 이끌어내면 뭐 그다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지난한 일을 일단 잘 마무리 지어서 정부와 철성 연민들께서 간절히 원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협의를 어떻게든 좀 이끌어내는 것을 이제 최우선으로 해서 보고가 성과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 22장 석철입니다. 첫성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연두순 시대 건의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333호선 문화마을에서 장릉 1위 고거리까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일부 구간을 인도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공사가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이 한 6,700m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을 완공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변 환경도 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남은 구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계일이 이장 유양상입니다. 저는 송계일이 이장 유양상입니다. 엄태진 시장님과 설성면 방문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환영합니다. 서주의 이장단 협의장님이 말씀하신 내년에 대해서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도 16호선 장촌 송계간에 도로 확보자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33 호선에서 연결하는 공사로서 추가 노선 송계 1위에서 송계 2위로 가는 도로를 확장해 주시면 지방으로 333 호선하고 연결하여 시도 16호선 상봉 소경간 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천이 송계리 상봉리 모가 소경리를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통팔발 도로망이 구축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대훈 이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장 김대훈입니다. 항상 그 건강하고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 회원으로서 또 특히 대표로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성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과를 4개 분과로 이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각 분과별로 분과 사업비를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3,000만원, 즉 5,000만원, 총 5,0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송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갖다가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송호수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낚시터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 오염은 물론이고 이제 주차로 인한 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설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난관이 좀 봉착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성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코트론도 좀 설치를 하고 조형물도 좀 설치를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그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조각공원이라든가 예술공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매년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상당히 그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적은 투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설성에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성 같은 경우는 성호수라든가 노동산이라든가 이런 그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호수에 놀러 와서 한번 왔다가 잘 왔다 후회하지 않고 힐링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성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 가능하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꺼번에 주시면 더 좋겠지만 조금 나눠서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이천 뭐 남북권뿐만이 아니라 이천의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호수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시장님 많이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설성강 발전협의회 이덕희입니다. 앞에서도 건의사항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다들 소망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중복돼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성면 발전협회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납부되어 있는 남북권, 특히 설성면의 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그간 여러 해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임기 전까지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우선적으로 지방도 329호선 확장, 지방도 318호선 확장, 지방도 333호 확장금, 먼저 지방도 325호선 일축간 수산, 이게 지금 확장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국립국공원 앞 도로와 완료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구간들이 사실적으로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산 대포간 도로도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방도 318호선이 먼저 이제 그 확정이 되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언제 될지 좀 확장 그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확장을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방도 329호선 같은 경우 확장 공사가 착공하게 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성면은 타 지역에 비해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다가 우선적으로다가 낙후된 마을을 향상시키려면은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인구가 늘고 하면 번화한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가 설성면의 핵심인 지방도 318 호선의 지방도 33호선하고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호수도 우리 설성면의 수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호수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계획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이 성호수에 캠핑장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서
절충 중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천연 자원인 이 성호수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주신 서성면이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히 캠핑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힘껏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우리 성호수가 연민들이 참 수건 사업하다가 유지됐지만은 말특구라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지가 아직도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말특구로다가 지정만 해놓고 지금 묶어놓기만 하고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조속한 시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리글리 기장 생각남입니다. 이천 국립보건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증설이 동안강 10만리 교양시설, 시향시설 등을 증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직접 가져오시죠. 보건처에서 보건에 관련된 6개 마을, 대지길리 34위, 수산 1, 2위, 수산 2, 3위의 주민수건사업인 인생시구사업, 국비 10억을 6개 마을에 세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는 엄태중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 6개 마을을 위해서 신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호구원을 증설하면 호구원 옆에 태성매연 명산 노승단이 있습니다. 노승단은 태성매연 명산으로 지금 현재 등산로가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휴식 공간이 없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구원을 증설하면 노승단에 블랙필도 만들고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또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지역 호구원과 연계하여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다고 합니다. 호구원 지금 연간 한국에 한 1년 한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서성면에 제주지 모아상천을 입고했습니다. 본 직원은 90년도쯤 경기장을 했는데요. 지금 토목배수도 좀 있고요.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그 배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복대 때문에. 그, 동철 해닝이 되면 심없이 무너져야 됩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그 주민자치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개 먹어야 한 100m? 남들 듣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0m 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로 쓰러지고, 이래서, 직원 지정을 해서, 뭐, 10개 마을이고, 1년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그, 권해서 맞습니다. 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표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우리 서성면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 시장께서 지난해 그 36개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공감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고마운 감정을 갖고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서성면은 시장님과 여기 계신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함께 다 함께 이 이천 발전과 서성 발전을 위해서 모두 대응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예, 오늘 말씀 주신 거 그리고 그 전에 또 제안 주신 거 또 오늘 미처 말씀 못 하신 것도 예, 면회를 통해서 주시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도위원님들하고 예, 마음 합쳐서 설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발로 뛰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서성면 화이팅! 네. 오케이. 저도 사랑해서 한번 해봐요. 네. 이상으로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